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제 최종 후보 선출까지 나흘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높은 지지율 상승세를 기록하며 막판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네, 항상 합리적인 토론. 사실 제 기억에는 예. 2017년 대선 예. 때도 예. 토론 평가를 보면 예.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 아, 근데 또 이제 당선하고는 이게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정당 번호대로 네. 예, 득표율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예. 야권 주자들이 워낙 많았었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양강의 격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또 이제 사실은 그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예. 또 적권교체가 열기가 높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 한 과반의 열망을 예. 한 몸에 받아야 될 텐데. 예. 자, 본 경선 전 마지막 예. 주말이었습니다. 예. 어제, 그제 대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대구 갔다 왔습니다. 네. 예. 후보님의 대구 방문 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는 민심은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당심이 문제예요. 당원들 아, 투표가.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학교 다니고 대구에서 정치한 사람이고 그러셨죠? 그런 사람이 여야 후보 통틀어서 저밖에 없는데 제가 대구에서 대구 경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아, 네네. 그 하필이면. 당원들한테.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을 아, 출마 선언 이후에 한 지난 두 달 동안 제가 거의 한 4분의 1은 대구 경북을 다녔습니다. 네네. 그만큼 당원들 직접 만나고 왜 제가 돼야 정권교체 가능한지 네.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갔는데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제가 얼마나 나올지. 예. 우리가 늘 얘기하는 TK죠. 예. 보수의 심장부, 텃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한번 그건 이제 금요일에 확인이 되겠죠. 예. 하지만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이셨다.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어떻게 예. 좀 직접 만나서 예. 그럼 이 대구 경북 주민들 뵈면 예. 좀 이제 후보님의 말씀이 좀 설득되는 느낌은 있으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입니다. 네, 2016, 17년. 예,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뭐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한 거고요. 다만 그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또 지금 경선에서 후보를 정하는데 50%의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가서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이게 지금 정권교체를 진짜 원하시면 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달라. 네. 본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저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로는 정말 무난하게 진다. 제가 그 말씀을 진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네.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네.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이제 과열 양상이고 뜨겁고 네. 지금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캐릭터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무당층을 빼고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이 국가의 5년을 바라보고 고민한 후보냐. 예. 당장 지금 예. 이제 기분학적으로 예. 선택하는 후보냐. 그렇습니다. 네, 저는 대선이 되겠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국가의 5년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그렇죠. 미래를 그렇죠.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네. 우리가 또 한 명의 실패한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 아,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뭐 당의 경선이든 본선이든 본인의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텐데 예. 자, 유승민 후보님 조금 드라이브가 늦게 걸리신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예. 지지율 20% 돌파한 경우도 예. 지금 숫자로 보고 했는데 예. 그럼 상당히 큰 상승세인데 예. 지금 시간이 좀 아쉬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받아들이시기에 좀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이 후보님이 계속 호소해 오신 것이 좀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그 20% 돌파한 게 벌써 한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고요. 그 사이에 벌써 며칠 지났기 때문에 상승세. 저는 계속 굉장히 마구지막하게 빠르고 올라오고 네. 있다는 느낌을 듣기 이게 이제 토론을 저희들이 예선까지 16번이나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16번의 토론을 뭐 다 보신 분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죠. 우리 당원들이고 시민들이고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 이게 어느 후보가 올라가야지 이재명 후보가 네. 아주 현란하거든요. 네네. 네? 거짓말 아니, 잘하고. 국정감사 이틀 동안 예.
야당 후보들의 질문에 다 답을 어쨌든 해내는 모습이 예, 있었죠. 그 아주 아주 대단한 네, 그 뭐 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네. 의미든 의사소통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네, 네. 그 사람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거냐를 저는 네. 시민들이나 당원들께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뒤늦게 이렇게 네. 지도가 빨리 올라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끝까지 최선 다해서 반드시 1등 하겠다. 후보가 되겠다. 그런 각오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네. 단일화 소리 돌아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 사설 정보지를 보고 이게 정말인가? 이런 시나리오가 있나? 그랬는데 흑색선전으로 제가 누가 하셨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길래 네. 그게 홍 후보 측에서 나오는 흑색선전이에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길래 제가 네. 어, 홍준표 후보님보다 내가 훨씬 더 저 대충 자기 있으니까 예. 홍 후보님 사퇴하시고 유승민 지지선언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단일화는 나로 한다 이렇게 예. 말씀하신 거죠. 예. 한다면 예. 그럼 이제 이것은 전혀 이 물밑 접촉이 없었던 전혀, 얘기인데 전혀 없습니다. 홍준표 예. 후보 캠프에서 예. 나온 것으로 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거죠? 그런 이야기했는데 저는 일체 네. 예, 그 가능성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래요. 드디어 예. 세 번째 대권 도전 선언을 예.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 이제 유 후보님하고는 각별한 관계인 게 애증의 관계죠. 애증이죠. 당금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같이 뭐 당을 하셨었고 솔직히 그런 게 있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단일화 추진하시겠다라고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 후보님이 주로 이 안철수 대표와의 예. 단일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 유일한 주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다른 후보님들도 아마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대표하고 제가 바른미래당을 같이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네. 그래서 뭐 애증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서로 간에 감정이 앙금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거는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고 이번에 대선에 임하면서 네. 안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만약 몇 퍼센트라도 제3지대 그렇죠. 중립지대에서 가져가 버리면 초박빙 대결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본선이요. 본선이. 네. 안 대표가 출마 안 하더라도 1대1로 붙더라도 본선이 한 1, 2% 네네. 차이밖에 안 나는 선거일 것 같거든요. 그 안 대표가 몇 퍼센트 가져가 버리면 저는 정권교체 굉장히 3% 힘들... 이상만 지지율을 가져가도. 예, 그렇습니다. 캐스팅 그래서 보시러. 저는 안 대표 제가 후보가 되면 네. 안 대표를 여러 번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단일화하자. 네. 안 대표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할 테니까 네. 단일화하자. 저는 그렇게 나갈 겁니다. 자, 단일화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예. 하시겠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예. 최근에 KBS 예.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안 대표와 결별한 지도자는 대통령이 되고 안 대표와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 지도자들은 고생한다. 고생을 했다. 그래요. 자, 단일화 눈이 좀 부정적인 당대표 입장으로 근데, 보는데 이 의견은 근데, 어떻게 근데 보세요? 재밌는 게 네. 이준석 대표 말대로 하면 제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결별했으니까.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결별하고 대통령이 됐고 네네. 제가 안 대표하고 결별했으니까. 아, 네네. 재밌는 얘기인데 근데 아.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그 뜨거운 네. 그 이 요구 목소리 그걸 감안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제가 되면 당연히 단일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안 대표가 뭐 거부할 수 있겠죠. 네. 끝까지 출마한다고 그럴 수 있겠죠. 조건을 근데 제시할 수도 있겠죠. 예, 조건 제시할 수도 있겠죠. 저는 무슨 조건이든 단일화의 무슨 방법이든 저는 뭐 안 대표 하자는 대로 네. 다 그냥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요.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고 나니까 후보님 말씀이 맞네요. 통합하려고 고생도 해보셨고. 예, 그럼요. 결별도 해보셨고. 결별 해봤죠. 네. 예. 그러니까 애증이다. 그러니까 예. 안철수 대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예, 2년 동안 해봤습니다. 예. 자, 또 변수가 있습니다.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아, 예, 예. 상당히 이제 안철수 대표는 10년 전에 새 정치를 들고 나왔다면 이번 선거판에는 아직 여파는 현재까지 미미합니다만 가장 또 신선한 인물이기도 해요. 또 이제 이 후보님하고 좀 경합이 가능한 게 두 분 다 경제통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경제 전문가들이고. 예. 자, 이제 새로운 물결이라는 신당 창당을 선언했고 예. 3지대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나온다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단일화 추진한다. 그럼 김동연 전 부총리와도 좀 같은 전략입니까? 저는 예, 당연히 김동연 부총리 제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네. 제가 워낙 그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사람들을 잘 알고요. 네네. KDI 있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기획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하고 늘 이렇게 그렇죠. 늘 회의를 같이 하던 사람입니다. 기재부 수장이니까. 김동연 부총리 잘 알고요. 네. 여러 번 저하고도 뭐 이래 논쟁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좋은 분이고 네.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당연히 우리 야당에서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이지만 네. 우리 야당의 국민의힘에서 예. 그분을 단일화하는 노력을 당당히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두야도 아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현재까지는. 아, 문재인 정부 출신의 경제부총리인데 민주당하고 합칠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 부분은. 예. 어쨌든 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을 유치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셨으니까. 그런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자, 지금 또 이제 이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 예. 지금 경합하시는 예, 국민의힘의 후보입니다. 예. 예. 자 윤석열 후보 측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공천 협박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예. 이게 꽤 시끄럽잖아요. 예. 구체적인 중진 의원들 예. 이름도 막 거론이 되고 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 보좌진들 전부 당원들이거든요. 네. 인사하러 쫙 다녔어요. 다 다녔는데 다니다가 권성동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아, 오늘 만나셨군요. 오늘 오전에 바로. 네. 바로.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네. 주호영 의원도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스누라이프라고 네. 서울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그렇죠. 글인데 네. 그 자기 아버지가 당위원장인데 윤석열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공천 협박을 받고 네. 아주 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걸 무슨 예컨대 홍준표 후보 측이나 그런 자작극을 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그랬다면 그것도 심각한 범죄고 그렇죠. 공천 협박을 했다면 이것도 심각한 절대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없는 구태고 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당 선관위가 뭐하냐. 당 지도부가 나서고 선관위 나서서 네. 조사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냐. 네. 저는 이거는 경선이 끝나더라도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공천 협박한 게 사실이라면 네. 그거는 정말 당의 시계바늘을 몇십 년 거꾸로 돌리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태 문제가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예. 어제 토론에서 예.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이제 질문도 하셨지만 예. 이게 지지자 폭행 사건. 아, 제가, 예. 예. 이게 지금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얘기를 이제 아까 저희가 기자들하고 예. 또 이제 패널들하고 하면서도, 예. 야, 이런 일이 사실이면은 이게 선거 폭행, 폭력 사태는 예. 구태 중에 구태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은? 제가 제 그 다친 세 분이 춘천에서 한 분, 네. 또 여의도 KBS 바로 앞에서 아, 두 분, 그저께 밤에. 네. 그분들이 세 분 다 저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들이고 제가 잘 지지자고. 아는 분들이에요. 아, 아는 분들이고. 왜냐하면 열렬한 지지자들은 자주 만나니까 네. 이름도 알고 알잖아요. 잘 아는 분들인데 춘천에서 윤 후보 측 사람한테 목을 가격당해서 기부수를 네. 하고 있고 또 KBS 바로 여의도 KBS 앞에서 네. 자리 때문에 네, 자리 이제 지지하기 예, 위한 지지하기 위한 자리를 그 전날 와가지고 차에서 새우 잠을 자세요. 네.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윤 후보 측 지지자로부터 폭행당해서 발목을 다쳐고 또 여기 손이 물리고 뭐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후보가 몰랐더라도 지지자들 사이에 그 지지자분들이 다 국민의힘 야당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경선 끝나면 다 힘을 모아야 될 그렇죠.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그 윤석열 후보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해달라라고 네네. 공개적으로 어제 욕을 했는데 예. 캠프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지지자다. 네. 이런 이유로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여의도 KBS 앞에서 자리 맡으러 오는 사람들은 네. 그거는 그 지지자 중에도 굉장히 열렬 지지자입니다. 그렇죠. 개별적으로 그분들은 후보들이 네. 제 같으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윤 후보께서는 그 지지자를 폭행 가한 가해자 그 사람들 지금 모른다. 나는 모르기 사람이다.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 이건데 예. 좀 실망스러웠어요. 아, 실망스럽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유 후보님.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선에 왜 유승민이 나가야 하는지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셔야죠. 첫 번째는 정권교체를 원하시면 이재명을 꺾을 후보는 저밖에 없습니다. 도덕성, 정책, TV 토론
그리고 제가 개혁보수를 정말 오랫동안 주장을 하면서 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중도 확장성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제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해서 이재명을 꺾을 후보는 저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께서 역대 대통령을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청와대에서 떠날 때 실패한 대통령으로 네. 떠났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튼튼하게 하고 헌법 가치도 제대로 지키고 이런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 그런 성공한 정부, 제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꼭 그렇게 돼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네. 22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꼭 저를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아유, 대구에서 고생하시는 얘기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예. 대한민국 헌법 1조 얘기하시고 예. 공화주의 얘기하실 예, 예. 때 공화주의 이야기죠. 아, 보수의 가치가 있었구나 하고 좀 가슴 뜨거워지는 기억이 나요. 예, 저는 민주공화국이 네. 민주주의 플러스 그다음 단계가 공화주의라고 늘 생각하고 그 신념을 예. 실천해 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 됐으니까 금요일까지 예. 선전하시길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였습니다.